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가족 안에서의 신앙 교육을 보셨습니다. 한 개인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계를 향하여 또 외부적인 접촉을 통하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족들과 나누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가벼이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개인의 신앙이 그 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가족들에게 그 길과 도를 가르치는 열심이 있다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굳게 세우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